안야심경 봉독. 청국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첫 금요일이라서 대방광굴 화엄경 강설 제34권이 이제 저희들 손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게 10지품인데요. 39품 가운데 제26 10지품, 10지품이 이제 여러 권입니다. 그래서 1, 2, 3, 4로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10지품 1이 되겠습니다. 벌써 33권이
손에 돌아왔는데 방에 그 화장대 옆에다가 1분부터 33분까지 쫙 세워놨죠. 환희심 나시죠? 그 혹시 신심 나시거든 그쪽을 향해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불상 천불 모신 것보다 만불 모신 것보다 화엄경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어디 천불 만불만 있습니까? 무량 아성지 불가설 불가설 불철 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러한 이치를 화엄경에 다 담아서 또 이렇게 해석해놨고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 교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 나름대로 아주 좁은 소견으로 조그맣게 그냥 설명할 뿐이고 그 속에 무궁무진한 뜻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이제 또 서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 점안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문 펼치시죠. 화엄경은 이 십지품을 근간으로 삼아 부연하고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왕과 십지와 등각과 묘각이라는 52의 수행점차도 이 십지를 근본으로 삼아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펼쳐보인 것이라고요. 고래로 십주와 십행과 십회왕이라는 사면과 십지를 화엄경의 근본 가르침으로 삼아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통 강원에서 사면과 십지를 공부하는 것으로 화엄경 공부의 전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십지품을 어떤 품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십지품 중에 먼저 불법을 알고 크게 환희하는 제일 환희지입니다. 불법을 알고 무슨 까닭으로 환희합니까? 어째여 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의 보살행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청정한 모든 바람을 생각함으로 환희합니다. 또 언제나 모든 보살의 지위가 스승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여러께서 중생들을 교화하심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함으로 생각함으로 언제나 일체 열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환희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불법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아 증득하는 이익이 있으므로 환희합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해보면은 환희할 거리가 참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또 불법에 들어오면은 몇백 배, 몇천 배로 환희할 거리가 또 이렇게 생깁니다. 왜냐? 세상사와 인생사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또 낙천적으로 그렇게 보는 눈을 갖추면 모두가 환희할 것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차츰차츰 추워지고 낙엽이 이렇게 싹 지잖아요. 다 지고 또 붉게 단풍 들었을 때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냥 환희할 일 뿐이에요. 낙엽이 지면 또 지는 모습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낙엽 죽는다고 떨어진 거 안 죽고 떨어지는 모습 그걸 이제 죽으려고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전부 환희할 일들 뿐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깨우쳐가는 일이 뭐 하루 종일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한
한 구절만 우리가 마음에 와 닿고 아 그 괜찮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그게 어딘데 그 환경 속에서 그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 하나 다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 거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환희할 거리가 됩니다. 일주일 내내 환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환희롭게 살자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침 이제 십지품에 들어와서 그 제1환희지부터 이렇게 그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환희할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권 대방공울 화엄경 제14권 공부할 차례인데 제가 화엄경 중에서 상당히 아끼는 권이 14권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정행품하고 현수품 1이 있고 그 다음에 15권은 현수품 2가 이제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욕심 많게요. 14권에는 정행품 한 품에 원이 들어있고 또 현수품이라고 하는 그 신심에 대한 법문이 아주 뛰어난 그런 법문인데 그 법문이 또 이제 현수품 1, 요 14권 안에 또 들어있어요. 이 품을 제가 이제 아끼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또 마침 그 지난번에 이 품을 내가 어떻게 아끼는고 전번에 그 구미 남아사 화엄탑 제막식에 이것을 천 권을 찍어서 이제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100권을 더 이제 보냈는데 이게 이제 그때 특별판입니다. 이 14권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거. 이래가지고 1100권을 이제 그때 회양을 했고, 또, 이 책을, 이번 주 22일 날, 오늘이 2일이거든요. 12월 2일.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2월 22일 날, 관음제일 날인데, 통두사 화엄살림법회 제가 법문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책을, 그동안 내가 여러 번 전화하고, 뭐, 이렇게 우리 강주 스님인데 연락하고, 또 교무 스님하고, 뭐, 이리저리 연락하고 해가지고, 내가 통서 화엄살림 법회를 가면서, 뭐, 환경 좋다, 좋다 하고 늘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했는데, 뭔가 이번에는 좀, 복공량을 좀 올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그동안 이제 함부로 이제, 그 주지스님이나 사중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허락 받는데 어제 저녁에서 비로소 이제 그게 이제 한 달쯤 걸려가지고 어제 저녁에서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마음 먹고 있기를 이 책을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정행품하고 현수품 이 14권을 법공량 올리려고 합니다. 몇 권을? 3,000권을. 그래, 이제, 제작해서 이제, 씻고 가면, 그날 아침 일찍 씻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출판사에다가 이제, 연락해서 제작할 파이라. 근데 이미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거 제작하는데 뭐, 열흘이면, 3,000권 다 찍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 시작하면서 이제, 뭐, 입에 침이 튀기도록 그냥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거기 저 남아사에 1,000권하고 1,100권하고 통사에 또 이번에 3,000권하고 또 그저께는 또 법무사에서 또 300권 매달 300권씩 이제 환경 그건 이제 순서대로 1권부터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이 책을 받으려면 14번째 이제 법회가 이루어져야 이제 법무사에서는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순서대로 쫙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씩 순서대로 이제 법공량 하기로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매달 이제 이거, 이게 내가 들여오기를 820권씩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 300여 분 되는 신도님들, 그 다음에 스님들 한 150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국에다가 이제
우송으로 이제 복공에 올리는 것하고 해서 요즘은 한 820권이 이제 소진되는데 이것도 이제 매달 이제 복공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염화실지 이게 또 그 화엄경 강의한 게 내용이 좋다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물에 걸릴지 모르는 거야. 그물만 많이 쳐놓으면 돼. 나는 그 주의라. 부처님도 역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팔만 대양경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매달 1000권씩 그렇게 복공양하고 뭐 모두 이제 법공양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들 덕택이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도 나가니까 여기에 법회는 못 오면서 한 달에 뭐 5,000원에서부터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또 혹은 50,000원, 100,000원 또 매달 100,000원씩 보낸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법공양을 이제 하는데 매번 이제 그걸 내가 받았다고 연락을 못 합니다. 또 전화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그냥 통장으로 들어올 뿐이라. 여기 우리 저 진성거사님은 또 당신 앞으로 또 내고 또 보살님 앞으로 내고 여기 회비는 회비대로 또 내고 뭐 개인 이름을 들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동참이 돼서 겁 없이 내가 그 남아사에서 1,100권을 그냥 공양해버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한 권에 12,000원 아니에요 이거 한 권에 통두사에 3,000권을 그냥 공양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모사에 매달 300권씩 하고 아 이거 아까 친 박수인데 뭐하려고 떴지 겁 없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전부 여러분들 회비 한 달에 얼마씩 내시고 또 스님들이 또, 뭐 나는 그 결정한 거 아닌데 자체에서 또 이제 스님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매달 내가 강의료를 거기는 200만 원씩 줘요. 그거 보태고, 뭐 또 생일이라고 또, 봉투 하나 주면 그거 보태고 뭐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나는 마음 놓고 복공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전부 여러분들 회비 내신 거고, 여기 그, 우리 사무장이 매달 모아, 깔때리 모아가지고 살리면 뭐 별로 살 것도 없고, 또 대중공양을 내년 3월까지 밀렸다네, 여기는. 매달 내가 내겠다. 내년 3월까지 대중공양이 밀린 거야. 그 정도로 대중공양이 또 들어오면은, 그게 또 이제 법공양으로 들어가는 택이야. 그만치, 떡값 안 내는 대신에 떡값을 모아가지고 이제 법공양을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제 또 법공양비에다 또 이제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떡공양비 냈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 법공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49제 비를 앞당겨가지고 법공양비 낸 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또 어떤 이는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전세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돈 조금 저 떼가지고 또 법공양 낸 분도 있고 혹 어떤 이는 저기 저 제주도에 이제 살던 분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또 땅을 이제 계약금만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그거 물리면 어떻게 하려고 계약금만 받아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고 하고 법공양부터 내고 보자 해가지고 또 낸 분도 있고. 등등 그런 아주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평소에 그런 거 인사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전부 최고로 잘 쓰는 돈을 제일 잘 쓰는 가치 있게 쓰는 법공양으로 이렇게 해양된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그 여기에 나오시면서 계속 이렇게 집안이 잘 풀리고 돈도 더 모이고 또 소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화엄경 공부를 했으니까 생활에 아주 초탈해져가지고 뭐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되고 먹는 것도 일식 삼찬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소비는 줄고 돈은 잘 생기고 그런 분들 없어요. 많이 있을 걸로 믿어요. 왜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회비 내는 것이 전부 복공량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몇천 배, 몇만 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은 그대로 3만 원어치밖에 돌아오지 않는데 이걸 법으로 회항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법으로 회항했기 때문에 이건 몇천 배, 몇만 배로 돌아올 것이다.